박희호와 유창선 세트 스코어 1대 1이 됐습니다. 자, 유창선 선수가 초구 공략하겠습니다. 자, 1세트는 성공을 시켰거든요. 이게 당구라는 게 똑같은 포인트를 똑같은 회전을 주고 치는데 네. 또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달라지는 건 뭘까요? 그러면, 뭐 표속도 이런 것도 좀, 중요하죠. 그죠? 네, 스트로크, 뭐 양, 회전, 또뭐 공의 좀 뭐 공의 좀 유분? 성질, 네, 네. 그렇죠. 그런 게좀 바뀌다 보니 아,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은 배치를 치는데, 왜, 아까는 맞췄는데, 이번에는 못 맞춰? 라고 얘기하지만, 테이블 환경이 달라져 있는 거고, 내몸 그렇죠. 상태도 좀 변화가 있는 거죠. 자, 박기호 선수. 진행 방향이 살짝 길어집니다. 자, 키스 빼는 두께 정말 잘 설정을 했고, 네. 힘 조절도 좋았거든요. 네, 힘을 약간 죽여 놓으면서 마지막에 조금 짧아지게 만들어 놨는데, 약간은 길었네요. 야, 유창선. 흰색 원뱅크 걸어치기를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당점을 좀 낮췄나요? 네, 좀 낮췄습니다. 자, 지금 배치에서 당점을 낮춰서, 네, 원뱅크 걸어치기를 네. 치는데 밀림이 아예 없어야 돼요. 저그 아. 네, 밀림이 없애서 끌었어야 되는데 저 가운데 줄이 보이면은 밀림이 생긴 겁니다. 자, 옆돌리기. 자, 키스 잘 제거했고요. 네. 잘 쳤습니다. 첫 득점에 성공하는 박기호. 네. 지금도 생각할 게 많았어요. 키스가 이쪽 저쪽으로 많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 키스를 잘 제거하면서, 네, 잘 쳤습니다. 자, 앞돌려치기. 짧게 가겠죠. 아, 이건 짧으네요. 약간씩 감각에서의 오차가 좀 있는 것 같죠? 네, 오히려 왼쪽을 시도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시원하게, 네. 네, 본인의 큐 감을 살리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한번 시도를 해본 것 같은데, 아, 너무 강했네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저런 것들이 이제 딱딱 맞아떨어질 때에는 그야말로 오토매틱이 되죠. 그렇죠. 자, 원뱅크 넣어치기입니다. 지금 3이닝 연속 뱅크샷을 시도하고 있는데 다 득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그 쿠션과 일목적과 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이런 원뱅크 넣어치기는 확률은 어떻습니까? 네, 많이 쳐본 선수들은 그래도 좀 본인의 그 회전량을 알기 때문에 네. 저 그거에 맞춰서 치거든요. 근데 좀안 쳐본 선수들은 저런 것도 시도를 못 합니다. 네네. 또 유창 선수가 많이 시도를 해봤던 걸로 보입니다. 자, 쓰리뱅크. 짧은 거 출발. 네. 자, 뱅크샷 하나는 분위기를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거만큼 뭐 좋은 게 없죠. 당구 경기에서 뱅크샷만큼. 프로 당구를 좀 다이내믹하게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또저 뱅크샷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비껴치기 대회전이죠. 여기서 키스. 김규혁 해설위원도 지금 이 비껴치기 대회전에서 네. 이 키스는 좀 염두에
그쵸, 염도를 할수 있는데 지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지금 원래 옆돌려치기도 있었는데 그 박기호 선수가 저랑 아까 인터뷰할 때 숏으로 좀 자른다고 했거든요, 공을. 네. 그런 스타일의 선수들은 오히려 빗겨치기 대전이 쉽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걸 초이스한 것 같아요. 이게 라운드가 그려지면서, 와. 네. 와. 자, 종단인데 그 곡선을 정말 잘 그렸습니다. 와, 이게, 원에서 투로 갈때 보세요. 저는 이거 너무 코너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생각할 정도였는데. 네, 이렇게 그래야 이게 또, 각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구에서 저 곡선이 나올 때는 참 아름답죠. 유창선 선수의 첫 득점. 쓰리뱅크 갑니다, 또. 아, 이거 뱅크샷 시도. 이번엔 걸리나요? 이번에도 안 걸리네요. 아, 걸렸는데 좀 얇았네요. 네. 이거 뱅크샷을 지금 벌써 4개를 시도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쵸. 이번 세트에만 4개를 시도했죠. 네. 아, 이거 얇게 걸려가지고 득점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뱅크샷이 나왔을 때 네. 뱅크샷밖에 안 보일 때가 있긴 한데 득점이 안될 때는 보면 좀 너무 허무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 뱅크샷을 시도를 한다는 거는 이제 1점짜리 볼퍼스터죠. 네. 볼퍼스터가 자신이 없을 때 뱅크샷을 시도할 때가 많거든요. 네. 지금 약간의 조금 실수를 몇번 하다 보니 약간 뱅크샷을 계속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돌려치기. 아, 잘 쳤네요. 4대 1로 앞서가는 박기호. 빨간 공을 보고 있는데요. 세워치기인가요? 그런 거 맞죠? 네. 네. 단장 단으로 올라가는 득점인데 진행 방향이 좀 아까워 보이죠? 박효 선수가 이번 주에 이제 강동구, 강동궁, 찬차박 이상대를 상대하면서 전체적인 에버리지는 그렇게 썩 높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높진 않았지만 다 승리를. 네. 자, 유창선. 자, 옆돌려치기 끌어서 치는 것 노란 같습니다. 볼을 오른쪽으로 끌어서 옆돌리기인데 이렇게 되면 좀 노란 볼 컨트롤은 괜찮나요? 아, 네. 이게 두껍게 공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죠? 네. 노란 볼이 이 진로가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리하게 빼지는 못했네요. 그렇죠. 이제 각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얇은 두께로 끌어나가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네. 네. 어느 정도 두께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들어왔어도 득점되기 어려운 네. 상황이었죠. 키스의 위험이 많이 있었던 공입니다. 자, 얇은 두께로 쳐야 됩니다. 뒤돌려치기. 안 됐어요. 와. 저는 뒤로 빠지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뒤로 빠지네요. 이게 수구가 쿠션에 붙어 있었잖아요. 네. 회전을 주기가 쉽지 않았는데 또 그게 또 뒤로 빠져나가네요. 자, 그리고 옆돌리기 배치를 이것도 지금 만만치는 않죠. 아, 이렇게 놓칩니다. 이거 조금 심리적으로 유창선 선수가 약간 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이 공간이 크지 않았는데. 네. 이 3세트 들어서 뱅크샷 4개가 모두 실패. 그러니까 1, 2, 3이닝은 다 뱅크샷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를 했으니까 3이닝 동안 공타였고 네. 4이닝 때첫 득점을 해서 지금 4대1로 유창선 선수가 뒤져 있습니다. 자, 박기호. 빨간 볼. 네. 뒤돌리기. 직접 치네요. 아, 이것도 키스. 자, 지금
득점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키스가 났는데. 네. 저는 길게 퍼쿠션을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쓰리 쿠션으로 치다 보니 밀접구를 좀 많이 써야 돼요. 두께를. 그쵸. 그렇기 때문에 키스를 낸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이것도 이제 오른쪽으로 엎들리기인데 노란 볼, 이 두께 미스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죠? 네. 이렇게 좀 시합을 하다 보면 대치 상황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공이 좀 어려운 때 대치 상황과 지금 공이 좀 칠만한 공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지금 같은 옆돌리기도 사실 두께 좋을 때는 네. 일목적구가 이제 이목적구 쪽으로 가더라도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그렇죠. 자, 그 비껴치기인가요? 네. 끌어서 직접 갈 겁니다. 여기서 3에서 회전이 받아줘야 되는데. 자, 약간은 세이프티를 한번 걸어놨어요. 그렇군요. 네, 두꺼운 두께로 일적구를 내려놓고 내공 회전량을 살리려고 했는데 회전량이 좀덜 살았죠. 네. 지금 그 큐볼이 3 쿠션 맞을 때 저 자리까지 내려오면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또 회전량이 많았으면 저 정도의 위치에 맞았을 겁니다. 득점이 됐을 네. 겁니다. 자, 세이프티 전략. 볼을 앞돌리기로, 이것도 코너를 돌질 못했습니다. 자, 약간 두 선수가 좀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0.8대 에버리지 기록하고 있는 박규호 선수. 하이런 5점이 1세트 때 나왔었죠. 자, 얇은 두께로 키스 제거하고, 네. 네. 자, 우승선 득점선. 이게 그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글쎄요, 평균 에버리지가 1.5 밑으로 내려가면 힘들죠? 힘들죠? 그죠? 네. 네. 상대의 진을 아무리 빼놔도 사실 이 8강 정도까지 올라온 선수들의 경기력을 감안할 때 본인의 에버리지가 어느 정도는 이제 나와줘야 되는데. 네.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라존이 지난 3차 대회 우승할 때 보면은 1, 2, 3차 대회 우승 못할 때도 그렇고 네. 다그 대회 에버리지가 한 1.9대가 됐어요. 그렇죠. 본인의 에버를 치고 좀 운이 없을 때 간판을 못 쳐서 지는 거지. 전체적인 에버는 잘 나와야 우승을 할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냥 요거 그 끝까지 지켜봤던 유창선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자, 4대4 동점. 지금 박규 선수가 공 타이밍이 좀 길어지고 있고 두께 미스가 계속 나오면서 0점이 좀 잡히지 않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창선 선수도 저 요럴 때는 좀 기회를 살려야 되겠죠. 그렇죠. 두 선수 다 감각적으로 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좀 하나만 좀 하나 두개 맞아 나가면 또 다득점이 나오거든요. 요것도 살짝 길었어요. 지금 유창선 선수의 에버리지도 지금 1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럴 수가 있네요, 또. 유창선 선수는 이번 주에 에버리지가 괜찮았어요. 64강 때뭐 1.8대, 16강 때 사와시 블루트를 상대로는 또 2점대가 넘는 에버리지 기록하면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당구를 구사했었는데요. 자, 스핀볼로. 이게 차라리 그렇게 되면 힘이 없나요? 힘이. 네. 자, 키스도 잘 뺐고, 그쵸. 네, 회전도 잘 살려놨는데, 끝까지 회전이 살아서 네, 길러졌는데요. 여기서 약간 누웠네요. 네. 이 3세트가 운명의 세트가 되겠습니다. 이번 세트를 좀 가져가면 심적으로 굉장히 유리해지는데, 와, 이거를, 네, 뱅크샷 걸어치기로 갔는데, 자,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3세트 들어서는 박규 선수의 공 타이밍이 계속해서 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단단 아니면 단단단 네. 이런 식으로 시도를 했는데, 자,
회전량이 좀 많았어요. 자, 밀어내고, 키스. 자, 이럴 때는 먼저 치고 나가는 선수가 유리해집니다. 네. 네. 여기 키스 존에서 딱 만나버렸어요, 그죠? 지금, 네, 내 공을 좀 느리게 보내면서 키스를 빼려고 했는데. 네. 자, 이렇게 안 될 때는 좀 시원하게 한 번씩 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지금 대회전이죠? 네. 이렇게 좀 시원한 배치에서 한번 어깨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네, 됐어요. 네. 자, 그리고 배치가 또 다음 배치가 괜찮아요. 네, 감각적으로 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안 될 때는 좀 저렇게 시원시원하게 쳐서 본인의 감각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치는 선수들의 감각이 날이 서 있을 때는 정말 대단한 선수처럼 느껴지는데 정말 시스템도 저리 가라로 무섭죠. 그죠? 네. 자, 10이닝에 접어들었고요. 5대 4 박기호 선수. 네, 이것도 강한 스트로크로 좀 시원하게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뒤돌리기. 이거 뭐 키스 걱정할 배치가 아니잖아요. 네. 좋아요. 연속 득점. 자, 물꼬를 한번 터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점수를 조금 더 가지고 가면서 분위기를 바꿔놔야 되겠습니다. 박기호 선수. 챌린지 투어에서 우승을 한번 했었는데 이 우승한다는 게 챌린지 투어냐 드림 투어냐 일부 투어냐 물론 상대들이 이제 수준이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 우승한다는 건 다 어려워요. 그렇죠. 우승을 한다는 거는 네. 정말 운도 좀 따라줘야 되고요. 그렇죠. 네. 뭐 실력도 있어야 되고. 자, 앞돌리기. 자, 길게 예민하게 간다는 소리입니다. 대전을 선택했네요. 아, 이거 넘어가나요? 자, 뭐 득점이 되진 않았지만 네. 뭐 좀 본인의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좋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얇은 두께 잘 사용했는데 조금 길었습니다. 자, 그리고 옆돌리기 배치. 네, 짧게 공략. 네. 찬선 선수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초반에 이제 뱅크샷 뭐 4이닝 연속 그 시도가 됐잖아요. 네. 거기서 하나 정도만 들어갔더라도 좀 분위기가 달라졌을 텐데. 그렇죠. 그 뱅크샷이 득점이 되면은 그게 2점이 될 수도 있고 5점이 될 수도 있고 10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옆돌리기. 아, 이거 짧은가요? 많이 짧았습니다. 참 이 프로당구 선수들이 본인의 어떤 뭐 에버리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좋을 때와 나쁠 때 이게 편차가 커버리면 스스로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좀 편차가 적어야 네. 또 시합에서 자주 이길 수 있는 또 환경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뒤돌려치기. 네, 3 쿠션을 직접 갑니다. 자, 쫓아갑니다. 자, 득점이 되지 않는군요. 이럴 땐 또 행운도 큰 힘이 되는데. 그렇죠. 키스가 많이 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물론 그 큐볼이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큐볼이 쉽지 않았던 게 제일 큰 네. 요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키스가 많이 난다는 건 일단은 좀 설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네, 머릿속이 약간 복잡하다는 거죠, 지금. 자, 응원. 자. 지금 유창선 선수의 이제 플레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거의 한 평균 한 10초 정도 걸린다고 해요. 자, 이게 자, 회전이 살아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 득점이 안 됐네요.
2쿠션까지만 회전이 살았습니다. 네. 네, 3쿠션에서 회전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두껍게 이렇게 갈 때 보면은 1, 2까지는 살았는데. 그렇죠. 여기 이제 3쿠션 이후에는 그냥 퉁 하고 튕겨져 나와버리는군요. 그렇죠. 지금보다 두께가 더 두꺼웠으면 3쿠션까지 회전이 살았을 건데. 네네네. 네, 두께가 한 반 정도 두께에서 스피드볼을 아. 치면은. 네. 자, 올라옵니다. 좀 생각이 많아지는 상황이 됐어요. 자, 원뱅크 넣어치기를 시도했는데 그냥 올라와 버렸어요. 옆돌리기. 약간의 큐미스가 살짝 난 것 같아요. 네. 자, 회전은 끝까지 가는데 득점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 3세트 이닝이 꽤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조금 분리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냥 밀고 들어. 네, 그냥 밀렸어요. 네. 회전이 살아도 부족한 상황이었군요. 자, 큐팁을 손질을 하고 있는 유창선 선수입니다. 네. 칠만한 공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네. 지금은 두께 정리를 잘한 것 같은데 이거 네. 와, 맞고 나갔네. 이거. 옆 돌리기 짧게 들어갔는데 아래쪽에 공간이 있어서 이것도 조금 불안해 보였어요. 그죠? 자, 두 선수의 지금 이 8강 첫 경기 에버리지가 0.8대 하이런 5.7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8강으로 올라와서 약간의 긴장감이 있어서 그럴까요? 네. 이것도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 2세트 경기는 적어도 두 선수 가운데 한 명은 자기 플레이를 하면서 세트가 좀 네. 잘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3세트 들어서는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이하네요. 자, 성공. 결과 내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스타가 되는 건데 그죠? 맞죠. 네.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뭐 결과만 따라올 때가 있고요. 네. 뭐 내용만 좀 따라올 때가 있죠. 우리 김기혁 캐슬리언도 내용은 좋았는데 이제 이기지 못했던 그런 경기들이 꽤 있었죠. 그렇죠. 저도 약간 내용은 좋은데 결과가 좋지 않은 네,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7대 7 동점. 지금 0.5대 거의 에버리지가 나오고 있는 이번 세트. 자, 답답한 표정. 네, 선수들이 제일 답답할 거예요. 자, 흰볼 뒤돌리기. 살짝 떨어져 있어서 네, 득점 확률은 꽤 있어 보이는데요. 아, 이것도 너무 그죠? 앞으로 빠질 뻔했어요. 자, 리버스가 쉽지 않았던 기울기였는데 네네. 회전도 정말 잘 살려줬고요. 키스를 정말 잘 뺐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옆 돌리기. 네. 길게. 파이브 쿠션으로. 안 되네요. 그러네요. 이게 안 되는 날의 전형인가요? 두 번째 포인트에서 살짝 떨어져 있어서 근데 오히려 이게 저 공간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빠지기도 쉽지 않았는데 네. 자, 오른쪽 옆 돌리기. 자, 유창선 선수가 득점에 성공.
8대 8 동점. 그러니까 이런 세트는 사실 진이다 빠지는. 네. 그죠? 굉장히 힘든 세트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세트를 선수들도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세트를 좀 이기는 게 또 이번 게임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9대 8로 앞서갑니다. 유창선. 사실 최근에 이제 세트 경기에서 여자 선수들의 경우도 이렇게 막 15세트까지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거든요. 네. 또 이런 게임이 한 번씩은 나와요. 또. 네, 맞습니다. 네. 자, 대전 뒤돌려치기 대전이죠. 네, 좋아요. 성공.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상당히 힘든 이 3세트를 보내고 있는데 김규혁 해설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힘든 세트는 결과를 잡아야 된다. 그렇죠.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과를 가져오는 순간 세트 스코어 2대1이 되고 다음 세트는 좀 편해집니다. 3세트 고생하면 그 다음 세트는 조금 편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좀 이 세트를 놓쳤다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아, 선수 입장으로 너무 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3뱅크 걸렸어요. 아~ 성공. 자, 이거 큰데요. 12대 8. 넉점 철 앞서가는 유창선. 자, 분위기를 바꿔놨습니다. 초반에 유창선 선수가 6이닝 동안 한 점밖에 기록을 못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세트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두 선수 모두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었는데 먼저 치고 나가는 자, 유창선. 자, 한 번 더 3뱅크 갑니다. 자, 이거 코너 출발이라서 짤! 하필이면 또 이렇게 걸리는군요. 네. 지금보다 조금만 더 맞았다라면 네. 득점이 됐을 건데 또 이렇게 얇게 또 나가네요. 또 그러게요. 자, 이쪽으로 본 거거든요. 네. 네. 자, 그래도 좀 치고 나가면서 석점 남겨두고 있는 유창선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자, 이 배팅 어떻습니까? 자, 비껴치기 직접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저 사이 코너로 넣는다고요? 네. 오, 좋아요. 성공. 네. 네. 와. 네. 또 한 선수가 득점을 시작하니 또 다른 선수도 또 큐감이 또 돌아오네요. 그렇습니다. 어우. 와, 저 공간 얼마 안 됐는데 사이 공간이 넓지 않았거든요. 네. 자, 다시 한번 비껴치기. 네. 비껴치기. 길게. 네, 괜찮습니다. 옹. 자, 연속 득점 이어갑니다. 참 이게 묘하네요. 이렇게 잘 치는 선수들이 귀신에 홀렸었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한 선수가 못하면 같이 좀 부진하고 이런 양상으로 이번 세트가 좀 진행이 되면서 네. 좀 어렵게 어렵게 가고 있는데요. 유창선 선수가 먼저 불을 지르니까 같이 지금 또 박기우 선수도 플레이가 살아났습니다. 자, 뒤돌리기. 네, 직접이죠. 키스 제거 잘했고요. 네, 좋아요. 아니, 이런 선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깨비에 홀린 거였나요? 네. 동반 부진에 빠져서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이 경기하다 보면 이 바이오리듬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까? 그렇죠. 잘 되는 세트가 있고요. 네. 안 될 때가 있는데 그게 에버러지죠. 에버리지인데 네. 네. 평상시보다 조금 더 안 된 것 같아요, 두 선수가. 자, 이번엔 키스 빠졌고요. 자, 공간이 대전. 조금 보이긴 해요. 설마 발걸음을 못 옮기니까 공간이 좀 커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자, 12대 12. 참 두 선수. 야. 키스 위험이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제 안 될 때는 보니까 이런 공간으로 쏙쏙 빠지기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3뱅크 왔어요. 네. 기회입니다. 요거 득점되면은 박규호 선수 유리해집니다.
아하, 비리면 또 이렇게 맞는군요. 12대 12. 역전은 하지 않네요. 쫓아왔어요, 지금. 야. 피리면 또 이렇게 뒤로 와서 두껍게 맞고 그쵸. 나가버리니. 지금 기울기가 저기로 또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네. 기울기였는데, 또 저기 틈 사이로 들어가네요, 또. 자, 이거를 빨간 볼 비껴치기인가요? 네, 비껴치기 길게죠. 좀 얇게 맞았네요. 짧게. 또 미스가 나왔네요. 이제 한 큐로 끝낼 수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쵸, 3점이면은 한 번의 공격으로 마무리할 수 있죠. 네, 얇게 끌으려고 했었는데, 공이 좀 얇게 맞았어요. 네. 네, 좀. 자, 두 선수 모두 첫 8강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돌려치기. 기울기가 있는 네. 상황에서 예민한 두께인데요. 쉽지는 않았는데, 이게 설마? 얇은 두께로 내 공이 먼저 빠져나왔어야 될것 같았는데 그 두께를 따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응원단들도 약간 좀 기운이 빠졌어요. 자, 하지만 긴장되는 상황. 자, 직접. 옆돌리기. 네. 미스가 나왔습니다. 일적구를 좀잘 내려놨어요. 내려놨는데 너무 얇았어요. 지금 점수도 점수고 이닝도 이닝이라서 유창선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목적구 컨트롤하면서 득점을 하려다가 네. 아예 득점이 안 됐습니다. 득점 안 되고 또 상대 네. 선수에게 공까지 열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짧게. 그러니까 경기가 잘안 풀릴 때는 생각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더좀 어려운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경우들이 생기죠. 네, 맞습니다. 지금도 저기 코너 공간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네. 길면 빠지겠다는 생각에 네, 조금 그거를 해놨는데 네. 장치를 그게 또 너무 짧게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뱅크샷으로 걸리나요? 이제 원뱅크 걸어치기 원뱅크 접시 접시 형태로 형태로 네, 한 거죠? 네. 약간의 좀 밀림을 많이 이용해서 저기서 못 나가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정말 쉽지 않은 매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네, 여기서 한번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어야 되거든요. 네. 12대 12. 참, 이두 선수 묘하네요. 그죠? 부진할 때 같이 부진했다가, 득점할 때 같이 했다가, 또한 선수가 마치 이번 세트는 양보는 하기 싫은데 또 이기기도 싫고, 뭐, 이게 말이 좀안 되는 표현 같습니다만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거 들어가면 거의 뭐 분위기 간다고 봐야죠. 밀고 들어갑니다. 성공. 결정타네요. 세트 포인트. 1점이 또 까다로워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득점이 됐습니다. 지금 되돌아오기를 초이스하는 것 같은데. 쉽게 나올까요? 되네요. 쉽게 쳤네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길고 길었던 3세트 마무리하는 박기호 선수. 유창선 선수 입장에서는 먼저 좀 치고 나갔는데, 세트를 내줬고, 이 3세트의 향배가 매치의 향배를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네. 정도로 길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